25년 세월이 흐른 지금 1990년의 발라드 왕자는 한 여자의 남편, 두 아들의 아빠가 됐습니다. 두 아들과 보내는 휴일은 진섭 씨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죠. 너 쳐봐봐. 나. 너 어떤 거 쳐? 너 요글레 연습하는 거 쳐봐. 나 뭘 쳐? 어떤 거 치질 게 없어. 둘째 재준이는 아빠를 닮아 피아노에 소질이 있어 보인다네요. 야, 이거를 막 빨리 막 빨리만 하려고 그러더라고. 이거 음악 왜 맞춰야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하나를 찍을 때 그 푹 정확히 푹 찍는 게 좋아. 그렇지? 저기 피아노 열심히 해서 피아니스트 되라. 아 싫어. 제가 생각해도 우리 애인데 좀 소질 있어요. 이게 왜냐면 지금 피아노 연지 한 몇 개월 됐지? 8개월밖에 안 됐거든. 그래서 바이엘 배우고 있는데 소질 있으니까 나는 피아노를 한번 전공을 해보는 게 어떠냐. 그러니까 또 그거는 또 뭐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. 발라드의 왕도 자식만큼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. 피아니스트는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아들은 축구 게임에 푹 빠져 있는데요. 초등학생 아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선 50살 아빠도 게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올라올라올라올라! 야! 야! 이어진 큰아들 재성이와의 팔씨름. 야, 나도 이 팔씨름이 나도 꽤 좋은 편이거든. 근데 야, 얼마 전까지 내가 이겼는데 나도 근육이 좀 있는 편이거든. 운동 많이 하고. 근데 쟤한테 안 졌거든 얼마 전. 근데 지금 약간 몸 쓴 거 같아. 아, 팔 아파. 아유, 뭐 언젠가는 지잖아요. 언젠가는 아빠가 아들한테 팔씨름이 지겠죠. 이제 우리 저 재준이까지도 내가 이제 머지않아 뭐 또 지는 날이 오겠지, 팔씨름은. 그런데도 나 이기니까 이제 내가 나이 먹을 거 아니라 아들이 이제 많이 세졌구나.